KRS 아카데미 배성준 강사입니다. 오늘은 수업을 들어가기 앞서서 그 전에 이제 제가 헌법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좋다고 소개했던 요 헌법을 쓰는 시간 그 김진환 전 헌법재판연구관님이 쓰신 여기에 나오는 문장인데 굉장히 좋은 문장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릴까요? 특히 법학을 뭐 처음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예를 들어 이제 학자 들어가는 뭐 경제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과학 과목 이런 사실을 다루는 학문들하고 요 당위 내지 규범을 다루는 학문이 법학인데 그 법학을 어떻게 접해야 하는가 그런 걸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문장이 있어서 한번 제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법학이란 사실이 아닌 당위를 공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김진환님의 헌법을 쓰는 시간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사실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 감각으로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다. 비가 온다, 공원에 나무가 서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이고, 사실은 우리가 오감으로 감각할 수 있다. 요게 사실인데, 당위는 법학에서는 당위를 다루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이 어떠해야 한다는 가치이고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 그르다를 포함해 사람들마다 생각과 양심에 따라 다양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 당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판단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다수설, 소수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서 또 판례가는 어떻다. 그 이제 판례가 근데 가장 중요하죠. 판례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수설, 소수설, 그러니까 각자 다양한 판단을 하는데 누군가는 유권적인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판례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권한 있는 기관이 판단을 해서 그 다툼을 종결시켜 주는 즉 유권 해석 기관이기 때문에 판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 당위인데 각자 자신의 생각에 따라 다양한 의견들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 진실과 거짓은 없어요. 그래서 법학 공부를 하실 때 사실학처럼 막그 어떤 이게 이래야 된다 막 이렇게 처음 공부하시다가 이게 그 핀트가 이렇게 잘안 맞아서 굉장히 초반에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학자 들어가는 뭐 경제학이니 행정학이니 이런 공부법하고 법자 들어가는 공부법들은 요런 당위라는 개념을 전제하고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법학이란 이런 당위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다양한 학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이 움직이고 있는 방향을 공부하는 학문들이 있다.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라든지 뭐 지구과학이겠죠. 물과 실험률의 변화, 경제학이겠죠. 관찰하는 연구자들을 생각해보자. 이들은 사실들을 관찰하고 그 변화를 분석한다. 그리고 그 분석을 통해 미래의 변화를 예측한다. 이들은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법학, 그러니까 요 사실이 법학으로 규범 당위의 영역으로 어떻게 넘어오는지 한번 보세요. 그들이 연구한 결과를 놓고 과연 어떤 행위를 금지하고 어떤 행위를 권장할 것인가 토론하는 일은 정치인들의 몫인데, 주로 입법자들이죠, 국회의원들. 그리고 그들이 제대로 된 정치인들이라면, 옳은 것을 권장하고, 그른 것을 규제하기 위해 어떤 법을 만들게 되는데, 당위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의 영역이 이런 정치인들이 개입을 해서, 입법을 토대로 해서 당위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거기선 옳고 그르다의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법을 기준으로. 그 법을 다루는 게 법학이에요. 그리고 헌법은 그러한 법학의 최상에 위치한 법이죠. 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뭐라 그러지, 이제, 내공이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처음에 딱 이렇게 받아들이고 공부를 하면 굉장히 좋아요. 접근하는데. 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규범을 같이 공부를 하겠어요. 자, 헌법 제67조 1항.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자, 대통령. 자, 국가기관 중에서 행정부의 최고, 어제 봤죠?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대통령의 어떻게 선출하는지, 그다음에 2항,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 대통령 선거에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가 언제? 이게 보통 이제 동점자라고 하는데 거의 발생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가 아닌 게 중요한 거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그냥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그다음에 3항,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인 때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여기서 이게 투표자 총수가 아니어서 투표권자 그러니까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면 뭐 그렇게 요건이 까다롭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이게 의외로 굉장히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표자 총수가 아니라는 거,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다 특별 종족수였죠. 그때 살펴봤었죠. 그다음에 4항,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 헌법의 대통령은 피선거권의 연령 요건이 규정돼서 헌법에 규정돼 있어요. 자, 이것도 보시고 5항 대통령이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 법이 이제 공직선거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최근에도 많이 출제되죠. 헌법 조문이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출제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많이 출제되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 자, 이렇게 주의 깊게 이렇게 기억하지 않으면 틀리기 좋아요.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인 때는 그 득표 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죠. 자, 현행 헌법은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득표를 정하지 않고 있죠. 득표율은 규정하지 않았어요. 다만 대통령 후보자 1인인 경우에 한하여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될 수 있다고.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자, 이건 맞는 지문. 그래서 대통령 선거 방법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한 상대적 다수 대표제죠. 이게 뭐예요? 저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50%를 넘지 못했죠. 40몇 프로 대뭐 홍준표 후보가 20몇 프로, 그다음에 뭐 안철수 후보가 20%가 됐나? 아무튼 뭐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수 대표제. 그럼 절대적 다수 득표제는 뭐예요? 절대적 다수 대표제. 최저 득표수를 정해놓고 그중에 다수 득표제. 그래서 보통 50%는 득표해야 된다라고 해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25, 20 이렇게 됐다면 요둘 중에서 다시 붙어가지고 거기서 무조건 50% 넘는 사람. 그렇게 가는 게 그러니까 최저 득표수를 정해놓고 다수 대표제라는 게 절대적 다수 대표제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요 경우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다수 득표제, 그러니까 상대적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게 이제 이 의미예요. 그 다음에 원칙적 직선제. 그죠? 국민이 직접 뽑는데 예외적, 아까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는 국회 재적 과반수 측의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간선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기억을 하실 게, 요 과반수 득표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후보자가 1인일 때는 대통령 선거 경우에는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득표, 투표자 총수가 아니라는 거 계속 확인하시고, 피선거권의 제한, 선거일 현재 40세 이상인데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만 헌법에서 직접, 그다음에 5년 이상 국내 거주 요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죠? 공직선거법 16조 1항에 규정되어 있고, 또 계속 거주
요건을 하지 않아요. 5년 이상 국내 거주하면서 해외에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 근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떻게 했냐면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인데 계속해서 60일 이상 관할 구역의 주민등록, 이건 공직선거법 16조 3항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자, 이렇게 헌법 67조를 같이 살펴봤습니다.